느낌이 나네. 파샤 메카드 배틀 강좌. 배틀이 어렵다고? 우리가 알려줄게. 먼저 카드를 던져. 셋업 메카드. 그리고 메카니멀을 던지는 거야. 메카니멀 고! 그럼 다양한 어빌리티를 써서 배틀할 수 있어. 카드는 많이 연결할수록 강해져. 4장을 연결할 때는 하이퍼 어빌리티를 외치고, 5장이면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를 외쳐. 아직 힘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3장 연결할 때 파이널 어빌리티를 외치라고. 배틀의 흐름을 알겠지? 그럼 우리와 배틀하자. 셋업 메카드. 내게 힘을 빌려줘. 에반, 내게 맡겨줘. 메카니멀 고! 자니한테 힘내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민성이가 마음에 걸리고. 내가 먼저 공격하겠어. 맞다. 덤벼라. 아무래도 어빌리티가 없는 히어로드가 상당히 불리했을 테지. 힘을 내, 히어로드. 민성? 그래, 지금 이 순간에도 민성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어. 난 지면 안 돼. 민성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를 안겨줄 거야. 아직 팔팔한 걸. 단순히 끝내버려요, 에반 형님. 쳐라. 그래, 알고 있어. 아니, 저건. 다들 빨리 어디든 숨어. 알았어. 다들아.
드디어 배치운 건가? 에반! 에반? 엄청난 파괴력이에요! 에반! 괜찮은 거야? 괜찮아. 한 발만 더 늦게 숨었더라면 꼼짝없이 당했을 거야. 에반! 다행이다. 역시 에반이야. 에반. 아니 그건 대대사라고요. 정말로 대단한데 에반. 하지만 이걸로 끝이다. 파이널 어빌리티 얼음의 칼 리자드 소드.